역배 여신 왓츠. 행행. 행행이 오행. 요행행. 길이 왜 이래? 돈 없지만 주소로 가야겠다. 오. 하하. 아. 9월 강화는 한 칸이 아쉽네. 아이 뭐야 들어 왜 이래. 드라이코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도갈 있어도 먹을 카드가 있나? 이갈김. 안녕하세요. 여기서 이 양반이 나오네. 열받네. 어허.
이런. 가사장 뽑을 수 있는데. 쉽지 않음. 마키나도 좀 애매하긴 한데. 비갈김 주제. 사격 컷. 쉽지 않다. 나디지. 타격을 다 지웠으니. 아! 아니 이거 썼잖아. 인컨 안했다. 관절 부수기 조금 이따가 넣고 싶은데. 방어대 있는 것도 아니고. 폐업 단식. 돈이 없네. 제거만 하자. 저지. 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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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는 왜 덕분 안 들어오냐. 숭배 쓰레기 같아.
자, 살려놓을 걸. 2추? 2추하고 1코 명상 나오면 백빌딩 끝나긴 하지. 그 카드, 그 조합. 아니, 마요 나오기 전까지 저지 쓸까? 아, 이런 미친. 아, 킬각이었나? 육체 수양, 증시 수양 줘. 이갈김이랑 깊은 자상. 오지게 많은 추월. 자르기 썼으면 덕분이 빠져서 안 쓰는 게 낫겠지? 육드로 추월. 등신수양 떴다. 우복도 떴네. 등신수양 각이긴 한데 명상 진짜 안 주나? 정신수양 나왔으니까 다음에 후복 같은 거 나오면 그땐 되게 넣어야지. 행행 거기서 뭐해. 힝. 양 인공물 학살자. 아까
태엽장치 샀으면 매끄러운 돌 될 뻔했네. 엔트로피 하나 살까? 든든하네. 오벨 엔트로피. 아이 망할. 뭐야 이거. 젤리 마렵네. 싹둑 마요. 마요 근데 버지까지 떴는데 써야 되나? 강화해주면 쓴. 정말 실망스럽군. 거짓벌레. 이 애매한 느낌. 덤벼라. 응, 안 덤빌 거야. 에베 말도 안 돼. 내 분노를 맛봐라. 아무것도 못하죠. 1코 명상 카드 삽니다.
상 주어 벅벅 여몬 본 복사 버그 성수 성수 성수기 와쳐 딸페이 영코 30방어 쓰냐 아니 잠깐만 도라이 게임 폭포 포션이 이쁘게 나오네 아 잠깐만 이게 뭐야 아니 잠깐만 부작하지마 돈 받고 싶었는데 안녕하세요. 삼추. 도갈광기. 지금도 핸드 말리는데 광기 들어가면 더 말리지. 포션 왜 이렇게 이쁘게 나오냐? 사이언 클레드가 가장 좋아하는 지하철역은 재물포. 재물포. 재물 4장 넣으면 말라 죽겠다 근데. 손절 치약 양약
아, 재건하자. 중 TS. 아, 오호. 아하. 안녕하세요. 1코 명상 좀 줄래? 이적 그냥 쓸걸. 저게 뭐라고 안 썼대. 나짐승이. 써야겠다. 다짐석이기도 하고. 왜 언제 줘? 머쓱. 그렸습니다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아, 저거 왜안 버렸지? 라임이 사라지는 마술. 아니, 왓챠쇼. 캐럴벨. 물 없는데. 운동은 내일부터.
아니? 운동기구 특 옷걸이 됨. 쿠션을 뭘 들고 가고 뭘 남겨놓지. 어제 카드 나오는 꼴이 시원치 않다. 뱅던 퍼즐. 내 캐틀벨. 이런 여번 참기 고레벨. 고레 나 약화 걸렸어. 사사사사사 이에 이승. 조금 실수했네. 괜찮아.
역시 주얼 마요 파츠 빼고는 아 겉절이야. 아 죽어 좀. 내가 이겼어. 나 나가. 구질구질한 까까. 와처에게 예지가 필요 없는 이유. 덱을 다 뽑을 수 있기 때문에. 그거지. 복권 100% 당첨되는 법. 모든 번호의 복권을 다 사면 된다. 와처는 가능. 아. 아하. 아. 어허. 좋지 않살래. 돈 아깝네. 아, 아. 뭐 사지? 살 게 없네. 풀박스. 풀박스 트롤 할 수 있긴 한데. 뭘. 아 너무 세. 아니 좀 서서히 때려. 아니 이펙트야 보고 배워. 수리검. 영액이 낫겠지. 방어도 포션 약합네. 발견. 아이 방어도 포션 있었으면 드로 지키는 건데. 드로를 지킬 수가 없네. 아, 난겜. 뭐고 다 필요 없어. 다 꺼져. 꺼져 안 먹어.
이래서 툴박스가 좀. 미쳐버린 힘. 아, 이거 인공물로 취약 막아야 되는데 음향성 때문에. 이거 어차피 나중에는 못 쓰니까 지금 써. 아니다. 이것도 피지컬로 취향 막을 수 있지 않을까? 문득 그런 생각이. 포션 밸류 왜 이렇게 형편없냐? 큰일 날 뻔했다. 나 아, 기도 나와가지고. 아이씨. 기도 나가, 꺼져. 11 힘, 11 민첩. 딱 맞춤. 방어도 미쳤네. 심장 헛 어팩 나세. 3, 4, 6, 8. 뭔가 아쉬웠다. 아무튼 예지 들어갔으니까.